이 책은 제가 진짜 또 간만에 그냥 무조건 필독서.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입니다. 뇌과학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배우는가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 관련 책 많이 봤는데 이렇게 뇌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집대해서 하는 책이 책은 사실상 유일해요. 그래서 이 책이 얼마나 수준이 높냐면은 이거를 배우면 여러분이 되게 깊게 우리의 배움의 원리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심지어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게 좀 좋았어. 그냥 이 책이 왜 초대박이냐? 뇌의 특성 중에 정말 중요한 건 가소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냐면 가소성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뇌 가소성 실험 얘기 많이 봤는데 여기 확실한 게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숭이가 글자나 숫자 또는 연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어떻게 될까? 일본 연구원 아스시 이리키는 원숭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음식 조각들을 갈퀴를 이용해 긁어모으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입증했다. 수천 번의 테스트 끝에 그 원숭이는 노련한 카지노 딜러만큼이나 손놀림이 민첩해졌다. 그 원숭이는 훨씬 멀리 떨어진 음식을 끌어오기에 중간 크기의 갈퀴를 이용해 더 긴 갈퀴를 끌어오는 방법까지 알아냈다. 그 원숭이가 겁나 똑똑해진 거예요. 연장 활용법을 학습하면서 원숭이의 뇌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새로운 유전자들이 발현됐고 시냅스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 수상돌기와 축삭돌기 나무가 급증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 원숭이의 피질 두께가 무려 23%나 늘었다. 이 모든 것은 뇌 가소성이 시간 및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그리고 크기도 더 커져 모든 걸 수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가소성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되게 리마커블했어요. 이걸 계속 원숭이가 가져오는 훈련을 하니까 뇌가 어떻게 됐어요? 뭐 축삭돌기 이런 게 몇 밀리미터 눈에 보일 정도로 커졌다는 거예요. 뇌를 여러분 많이 써야 돼요. 그냥 여러분 막 가소성 때문에 막 뇌가 막 다 막 쭉쭉쭉쭉 막 이렇게 변할 것 같죠. 가소성에 대해서 이제 장밋빛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제가 꼭꼭꼭 읽어야 되는 책이냐? 수준이 겁나 다른 게 뭐냐면은 근데 이 책은 냉정하게 얘기해요. 가소성은 한계가 있다고. 수준이 달라. 알아요? 지금 얘기하면서 소름 돋았어. 수준이 달라요. 우리 뇌의 한계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그거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데 많은 뇌 영역 안에서 제한된 시간 간격에만 가소성이 최고조에 달하는데 그 기간이 민간기이다. 분명한 사실은 나이가 들면 뇌 가소성이 떨어져 배우는 게 멈추지는 않지만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뇌가 발전을 해요. 가소성이라는 거는 가지 계속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를 치지 못한다고 여기서 결론을 내요. 어렵다. 극히 어렵다. 대부분이 성인이 되어 외국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문맹인 어른들을 이렇게 학습을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배워. 그래서 뇌세포, 그러니까 뇌세포가 조금 변하긴 하는데 엄청 미비하게 변해요. 정말 훈련을 많이 시켜서 결국에는 읽을 줄 알게 되는데 결국에는 관련 뇌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계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과 뭔가 배웠으면 훨씬 유리했구나 안타까움이 막 몰려올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어릴 때로 돌아갈 수 있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인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그냥 그거를 못한다는 걸 아는 것 인정을 하고 어휘를 공부하는 거예요. 어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뇌 가소성이 어린아이보다 좋거나 심지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국어를 공략하려면은 뇌과학 측면에서 뭘 해야 되냐? 단어를 겁나 많이 외워야 된다. 모든 학습마다 다를 거예요. 수학은 수학마다 다르고 국어는 국어마다 다르고 과학은 과학마다 다르겠는데 문법도 외우고 발음도 배워야 돼. 그건 팩트예요. 근데 그럼 순서가 있는데 성인들 30대, 40대, 50대도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면 그럼 그래 문법책 하나 떼어보자. 근데 듣기 시작해보자. 그런데 그러면 택도 없다는 거. 뇌가 그냥 못 반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어를 배운다는 관점에서는 뭐가 뇌과학적으로 가장 유리하냐?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단어를 외우면 일단은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는 데는 우리가 어린아이에 비해서 가소성이 떨어지지가 않고 높으면 높아요.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여러분이 단어를 알고 나면은 어휘를 알고 나면은 그 가지치는 게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면서 뭘 외우면 돼요? 그 예문을 외우면 돼요. 그러면서 문법을 봐야지 내가 문법을 마스터한다? 이런 말이 사실상 힘들다는 건 이 책을 알려주는 거 어떤 관점에서 뇌과학 관점에서 그게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으로 해야 돼. 이거는 재능도 없는 거고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뭐 60일 만에 영어 한석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60일 만에 영어 1500개 암기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60일 만에 개인차가 있으니까 600개 암기 이런 것만 있지 30일 만에 영어 한 성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은 뇌를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이 뇌를 막 진짜 물리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 10일 만에 되고 30일 만에 된다?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무릎을 탁 이렇게 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Why now? 지금 당장 공부 안 하면 내 인생은 큰일 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민감기지 결정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쉽게 말하면은 뭐 이게 정도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가소성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가소성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존재해요. 근데 이렇게 감소하기 때문에 어릴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40살보다는 39살, 50살보다는 49살이 배우는 게 누구랑 비교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Right now. 예? 아 배울 점이 너무 많아. 이 책은 네. 수준이 겁나 높아. 뭐, 아, 난... 저자가 초 울트라 전문가니까. 아, 그래서 또 사람마다 심지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믿는 게 중요해요. 나는 배우면은 뇌내는 바뀐다. 나는 발전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책이 크게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말한 거 배움이란 무엇인가고 두 번째가 우리의 뇌가 배우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책의 진짜 백미는 배움의 내기둥이에요. 이 3부 배움의 내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책이 레퍼런스가 한 5, 60 쪽 되거든요. 거의 다 논문 중심이에요. 책 중심이 아니라 거의 다 논문 중심이면은 이게 한쪽에 한 10쪽 논문이 최소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 배움을 집대성한 거지. 집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거 읽어야겠는데 하고 또 읽으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렵습니다. 근데도 뭐라고 읽었죠? 꾸역꾸역 읽어야 돼요. 꾸역꾸역 진짜 악착같이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소름 돋는 게 저랑 고 작가님이 얘기했던 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 책이 최고 수준이고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책 읽으면서 소름 돋을 거예요. 우리 책 그 테크트리 잘 따라온 분들은 내가 쌀지 않아? 이럴 거예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책이니까 다 보다 필독서 다 읽으셔야 돼요.